요목을 처음 사면은 그 회초리묘, 회초리묘죠. 이런 묘는 처음 사고 난 다음에 이 뿌리가 약하고 하기 때문에 지상물을 한 뼘을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 심어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여기 잘랐죠. 여기 잘라버리면 복숭아 나무 되어버려요. 세게 확 올라와. 그래서 사과나무는 절대 이리 자른 것이 아니고 여기 막는 거는 1970년대. 지금은 끝만 막아준다. 그 다음에 나무 이제 좀큰거 사면 이 정도 됩니다. 이거 좀 작긴 작지만 나무 심고 난 다음에 밑에 하지 따주시고 상단부 경계기 분명히 있습니다. 따주시고 끝은 막지 마시고 이렇게 놔두고 이 잃은 가지를 다 따지면 안 돼요. 어떤 분도 다 땁니다. 다 따면은 그의 가지가 아주 가늘게 나와요. 왜? 뿌리가 활착 안된 상태에서 묘목 상태의 저장 양분 가지고 신초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늘고 쓸모없는 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 훑어줘야 되는데 첫 해는 경정지, 하지, 부러진 가지, 구부러진 가지만 제거하시고 나머지 가지 남겨두시면은 얘가 원래 잎이 나오죠. 잎이 나와가지고 유효엽이 돼가지고 양분을 광합성을 만들어가지고 뿌리에 저장을 다 합니다. 1년간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심은 그 다음에 전부 다 훑어줍니다. 전부 다. 다 훑어줘요. 예. 다 훑어주면은 여기에서 가지가 유효가지가 나옵니다. 가지가 몇개 나오느냐? 힘이 좋은 놈은 40개. 힘이 아무리 약해도 20개 이상이 나와요. 나오는데 분지각이 뿌리에 저장 양분이 많기 때문에 유효 측지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가 발생되는데 분지각이 수평으로 나온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이렇게 나와요. 수평으로 나온 놈은 그냥 두시고 분지각이 좁게 나오는 거는 이게 한뼘 되면 한 뼘이 남자 손이 20cm입니다. 한뼘 됐을 때이 수시계로 여기를 딱 꼽습니다. 여기를 꽂으면은 요렇게 벌어져요. 전부 다. 그 수평을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난 다음에 그 가지 길이가 대략 잡아주고 난 다음에 이 가지 길이가 대략 한50 됐을 때그 시기가 6월 10일, 20일 사이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밑에 아래 눈, 아래 잎을 두고 이렇게 막아줍니다. 막아두면은 요 잎에서 대략 힘이 좋은 나무는 15일, 힘이 좋은 나무는 15일, 힘이 약한 나무는 20일 후에 여기서 싹이 나옵니다. 요렇게 탁 나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뼘 됐을 때, 그게 6월 말, 7월 초가 됩니다. 그때는 반대로 위에 잎을 두고 다시 이렇게 딱 막아줍니다. 막아주면 여기서 똑같이 보름 후 되면은 신초가 발생이 돼요. 요렇게 쫙 나옵니다. 이렇게 막아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뻗어갈 양분을 내가 제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보름 10, 20일 후에 싹이 나올 동안에 뿌리 양분이 각각의 눈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나중에 이 싹이, 가지가 나올 이 눈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암부터 바깥까지 새로운 가지가 꽉 차게 되는 거죠. 그 나지가 없어진다. 그두 번째 여러분들이 나무 심을 때 지금 여기는 뭐 4.5에 2.5 되지요. 그죠? 예, 4.5, 2.5 되지요. 예. 이래 심으면 편합니다. 편한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3.8에 1.8, 3.5에 1.5, 3.5에 1.5 시게 되면 대략 198주 이상이 들어갑니다. 요모값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 초밀식형 가수원을 관리할 여력이 없습니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500 이상 키우기 때문에 고가 사들이가 다 필요해요.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개인적으로 좀 넓게 심는 게 좋다. 마음 편하고 연세도 많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공급하는 그 묘목이 전국적으로 M9 자금묘, M26 자금묘를 공급하고 있긴 있지만 그 수요에 비해서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중 접목묘를 많이 권장을 하고 또 묘목 생산 업체에서도 이중 접목묘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값도 싸고. 이중 접목묘도 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접목 부위 있죠? 여기는 접목 부위가 다 묻혔습니다. 접목 부위가 여기 볼록한 부분이 접목 부위잖아, 그죠? 이 접목 부위로부터 노출 범위가 한뼘 돼, 한 뼘. 우리가 뭐 10cm, 5cm 하면은 백발백중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다 묻히게 돼 있습니다. 묻히면은 수세를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최대 한뼘 정도 노출을 많이 시켜달라, 노출을. 노출을 한 뼘, 20cm 시켜놔도 4년, 5년 지나면은 5cm 이상 또 땅에 쫙 발려 들어갑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죠. 흙탓해지죠. 근골이 형성되면서 또 열매가 달면서 열매 무게 때문에 쫙 꽈안게 돼 있어요. 최종 남는 거는 10cm나 15cm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노출을 많이 시켜달라. 이 접목 부위 노출에 실패하면은 수세 관리 실패하는 거예요.
또 뿌리가 많이 묻힐수록 사과 당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도장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처음 식재가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 훑어버리고 서로 받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3.5에 1.5 초밀식형, 초방추형으로 내가 심는다. 아주 조밀조밀하게. 그때는 이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때는 처음 심고 난 다음에 하지 잘라내고 상당한 경계기 제거하고 남겨둔 가지 있죠. 그 전부 다 유인을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M9 작은 대목은 나지가 많습니다. 이중 접목면은 눈이 살아가지고 가지가 잘 나오는데 작은 대목은 눈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겨둔 가지는 유인하거나 적심을 하거나 빈대 부분은 전부 다이 아상 4월 초에 아상을 다 여셔야 돼요. 가위 가지고 일자형 말고 반달형으로 이렇게 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예, 이렇게 집어주면 돼요. 전부 다 여셔야 된다고. 이게. 이래야면은 10개 여면은 9개 이상이 가지가 다 나와요. 이렇게 이어주면은 눈 5mm 위에다가. 그래가지고 직주술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빨리 꽃눈을 만들어줘야 밀색장애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 시골 어르신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걸 뭐 4월 초에 다니면서 300평당 190주 이상 걸 전부 눈을 다 해줘야 되는 거 이렇게 나지 부분은 그래야 신초가 나오니까 그 일이 많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뭄이 고도가 심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적과를 빨리 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가뭄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사과는 1번 꽃 나도 적과하는데 가뭄은 아닙니다. 가뭄은 가소 중에 적과를 제일 늦게 하죠, 제일 늦게. 언제? 다 다른 품종 적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적과합니다. 다 뚫는데 그 알맹이를 두 개나 두시, 두 개. 알을 두개 놔두고 남겨놔야 됩니다. 보도 한개 놔두는데 가뭄은 제일 늦게 하면서 씨알을 두개 남겨 놓다가 그 다음에 7월 달한 중순 넘어가지고 그 중에 좋은 놈을 다시 한개 놔두는 거예요. 그 젓갈 두번 하는 거라. 그래야 이제 그 질소 니트로겐 성분을 많이 빨아먹기 때문에 가뭄 고도가 심하다. 그래서 젓갈을 제일 늦게 하되 제일 늦게 하면서 씨알을 두개 놔뒀다가 그 가뭄은 일본 가 보면은 코끼리 코처럼 닮았습니다. 빼딱하게 그죠? 그래서 좋은 놈을 두개 놔뒀다가 7월 20일쯤 돼 가지고 그 중에 좋은 놈을 다시 한개 놔둡니다. 그러면 고도가 10짝이 6짝이 왔다. 한짝 미만으로 없어집니다. 감옥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원래 한번 감옥 있는 분들은 그래 한번 해보세요. 단 3단위는 많이 없어요. 고두 없는 4단위가 많이 나옵니다. 3단위를 고두 많은 3단위를 100짝이 좋습니까? 고두 없는 4단위 100짝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옥 계신 분 어떻습니까? 고두 없는 4단위 100짝이 낫죠. 버리는 게 없으니까. 더 비싸요. 그래 이제 우리가 고두 없는 걸 따보자 그지. 예. 진짜요. 그걸 아는 분들이 전국에 다섯 명이 안 됩니다. 예. 감옥은 제일 늦게 적과하면서 씨알을 두개 놔뒀다가 7월 20일 돼가지고 그 중에 좋은 놈을 다시 놔둬라. 그래. 그 2차 적과는 감옥은 7월달 하는 거라. 그죠? 그러면은, 그래, 뭐몇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두 많은 3단위보다 고두 없는 4단위가 낫다. 예,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량원소. 그,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가수원에는 그놈을 주시면 안 됩니다. 조금 주셨네, 그죠? 죽인 줄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 옛날 반장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그런 많이 주지 않습니까? 3,000평에 유박 몇 포, 그런 몇 포, 막 무작위로 옆집에 주고 따라주고 이랬는데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정도 수수료는 그럼 줄 필요가 없고, 단 미량원소를 꼭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럼을 준다면은, 개체 관리. 아, 이 나무는 그럼줄 나무구나. 이 나무는 그럼주면 안 되겠구나. 그럼줄 나무는 얼마나 줄 것이냐. 그럼주지 말아야 될 나무는 언제까지 주지 말아야 될 것이냐. 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런 나무는 제가 봐서는 한 2년간 무시비 하셔야 돼요. 전부 다. 관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조합원들이 그럼 안 주면은 막 불안해해요. 관계 없습니다. 다 굵습니다. 맛 좋고. 그 다음에 풀 관리. 우리가 이제 풀이 좀 있는 집들이 확실히 사과 맛이 좋습니다. 맛이 좋아요. 그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저 은박지 깔때 보면은 남보다 풀을 늦게 깎으세요. 왜? 토양
9월 말 되면 뿌리가 2차, 새롭게 2차 신장을 합니다. 그때 뿌리가 토양 속에 있는 니트로겐 질소를 흡수를 해요. 그리고 가을에 비가 많으면 계속 굵어지죠. 깔렸긴 하죠. 왜? 비가 원인이 되지만 토양 속에 있는 니트로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소를 빨아먹기 때문에. 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풀이 1차 흡수예요. 100개 중에 50개 풀이 빨아먹고 부산시켜줘. 나무는 밥만 빨아먹어. 그래서 확실히 맛이 좋은 겁니다. 풀이 있는 집들이 보면 확실히 맛이 좋다. 만약에 풀약을 쳐야 되겠다. 그러면은 새로운 풀약이 있습니다. 3월 초에 뿌리는 약 있잖아요. 바스타 대신 나온 약. 그거 한번 딱 뿌리면 끝이나.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다음 세 번째. 앞으로는 이파리 따는 거 없어야 돼, 이파리 따는 거. 지금 농촌도 고령화되고, 이빨 인력도 없고, 또 이파리 따라고 시켜보니까, 열매에 달렸는, 데이는 부분, 후지 같은 경우는, 스퍼타임 홍도는, 열매에 딱 붙은 게 많아, 꼭지 짧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따를 수가 있는데, 후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 아줌마들 적화시키면은, 5월달 적화시켜보면은, 피부 가까이, 단련 열매가 굵습니다. 굵으니까 굵은 놈 놔두는 거라. 그래서 사실 그놈이 색깔을 안 나고 맛이 없거든요. 사실 늘어진 가지는 아줌마들 적화할 무렵 보면은 알이 더 작아. 가을 되면 더 굵습니다. 왜? 단과지, 중과지에 단련된 5 내지 20cm 범위에 단련된 열매가 스타트는 작지만 후반기에 천천히 굵고 삶아야 됩니다. 그리고 맛도 좋고 깔도 잘합니다. 대롱대롱 매달려야 햇빛이 잘 들어오죠. 그리고 열매에 있는 잎이 착 고개를 듭니다. 그게 동해에서 뜬 해가 서로 넘어가면서 햇빛이 싹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잎을 따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근데 봄에 제과할 때 아줌마들 여기 달린 게 굵어. 얘는 유효 면적이 작다 보니까 좋은 이파리가 근처에 없다 보니까 스타트는 좋아 보이도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열과 많지. 이거 데이 가지고 어깨 부분에 허옇게 깔란나지. 사가 맛없지. 왜? 피부에 가까이 달린 열매는 뿌리에서 온 질소를 제일 빨리 빨아먹어. 그러니까 턱 터지는 거예요. 물을 빨리 빨아먹으니까. 그러고 사과 맛이 없지. 질소가 많으니까. 오면서 분산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달려줘야 제대로 맛이 나는데. 그리고 근처에 꼭이 열매를 당도를 좋게 하고 색깔을 밝게 하는 건 뭐냐? 열매 근처에 얘들. 요 이파리입니다. 이 이파리들을 아줌마들이 두 개, 세 개만 따라 그러는데. 나올. 밭에 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밭이 새파란 거예요. 재겸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쇼킹 받았습니다. 야, 누가 이리 잎을 따느냐? 그런 집이 가난답니다. 언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잎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이파리가 35도가 넘는 고온이 최근 있었죠. 몇년 전에. 그 온도가, 그런 날 35도 이상 되는 고온이 보름 이상 지속되면 이파리는 제 역할을 못합니다. 보기는 시퍼레도 갈바놓는 잎하고 똑같습니다. 왜? 35도가 되면 잎이 호흡작용 거의 못해요. 하긴 하지. 100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 개밖에 못 만들어. 한 개를 어디 쓰느냐? 자기 자체, 지가 먹고 살기 위한 자체 호흡 에너지를 다 소비합니다. 저장 양분, 가지 비대, 꽃눈 형성, 사과 당도, 안토시아닌 생성. 이런 역할을 못해. 날이 뜨거울수록. 그래서 잎수가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 다 따는 거예요, 다 따는 거라.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정이 중요하고, 전정이 중요한데 이런 단과지, 요런 과지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고 여기 달면은 이파리 딸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고, 실제 그렇습니다.